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종교의 창시자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성장하다 보니까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본인이 깨달은 그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게 된 것인데 예수님은 그들과는 다릅니다. 성장하면서 뭔가 변화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공자처럼 우주의 조화를 잘 배우고 가르쳐서 세상에 덕을 세우려는 어떤 군자가 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유대교나 이슬람처럼 강력한 법을 앞세워서 신정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세상을 지배, 정복, 변화시키려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뭔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변화가 되고 또 신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발전해 나가신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파송을 받은 분입니다. 어떤 미션 하나를 가지고 파송을 받은 분이에요. 그 미션을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깨달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미션을 갖고 오셨어요.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코스 카잔차키스 최후의 유혹, 거기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고민을 많이 하고 거기서 회피하고 싶은 이제 마지막 유혹을 받는 그 이야기들을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인간적인 또 결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르망의 예수전, 무슨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전기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할 때 그런 관심이 있는 거죠. 언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의식을 갖게 됐을까?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이 엄마 밥 줘! 그러더니 갑자기 어머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언제부터 그렇게 자의식의 변화가 있었을까?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재원이 파견을 받듯이 그 사람이 자격이 있든지 아니면은 언어를 잘하든지 능력이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그냥 이 사람 정해갖고 보낸 거예요. 그 만약에 사무실 열고 또 거래처 트고 해가지고 실적을 내고 그러면 이제 커지는 거고요. 안 그러면 소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어떤 미션을 가지고 파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무슨 미션이냐?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미션입니다.
죄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만 죄가 그 힘을 발휘하는 거죠. 짐승이나 인간이나 똑같이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이 있고요. 또 짝짓기 본능, 또 종족을 번성시키는 그런 성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안에 욕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욕구 자체는 건강하고 좋은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면 이제 식욕이 감퇴하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퇴원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식욕이 돌아오는 거예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 욕구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먹고 싶은 게 많아지죠. 부대찌개 먹고 싶고 냉면도 먹고 싶고 그 다음에 빵도 먹고 싶고 예, 그 다음에 고기도 먹고 싶고 그러면 이제 건강이 회복된 거죠. 근데 건강한 욕구가 어느 순간에 더러워지는 것은 예, 죄 때문입니다. 죄가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사람은 밥을 못 먹어서 꼭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밥을 잘 먹었는데도 불행해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사랑을 못 받는 것이 불행은 아니에요. 참된 사랑을 받고도 참된 사랑을 받고도 그리고 너무나 넘치는 사랑을 받고도 그것이 질투가 되고 그것이 원망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인생은 뭘까요? 인생은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선물에는 뭐가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죠. 선물이. 그러면 여러분 선물은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선물로서의 가치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케이크를 선물로 받아요. 그럼 케이크는 얼마나 가요? 유효기간이. 한 100일 정도 가나요? 그건 당부제죠. 그러니까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루? 하루 가는 선물을 받고 여러분이 기분이 상해요? 야 무슨 놈 선물을 하루짜리를 주니 그래. 한 100년은 가야지. 속고상해요 그거. 예. 그래서 선물이 하루 간다고 선물을 받고 그 유효기간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물에는 한계와 수명이 있기 때문이죠. 꽃을 선물하는데 여러분은 한 200년 가는 조화만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미없어요. 조화는요. 근데 생화는 시들죠. 금방. 손이 좀 안 가면 시들고 손이 가도 결국은 시들어요. 그래서 버리게 돼 있어요. 받는 순간부터 슬퍼하는 사람 있어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며 내 인생도 이와 같구나. 뭐 이딴 걸 선물로 줘가지고 시들어가는 거 보게 만들어. 그건 아니죠.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고귀하고 그래서 멋지고 그래서 선물이죠.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아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거 교회 오기 전에 몰랐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절대로 몰랐어요. 그렇게 생각해본 적 한 번 적 없어요. 제가 어릴 때 라디오 들으니까 그때 정말 나이가 다 드러나는데 그때 그 라디오에서 나왔던 노래가 그거요. 인생은 벌거숭이 하숙생이라는 노래였거든요. 인생은 나그네길 뭐 그런 거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자라니까 인생은 미완성 뭐 쓰다가 뭐 많은 노래 뭐 그런 거죠. 인생은 헛되고 속절없고 전부 다 뭐 님은 갔습니다. 아 님은 갔습니다.
님은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뭐 전부 다 인생은 누가 선물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뒤웅박팔자요. 인생은 요지경이요. 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인생이 비관적이 되는. 누가 인생을 선물이라고 말해줬나요? 예, 복음 안에 오기 전에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인생은 선물이죠. 잘 살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께로 다시 소환돼서 돌아가는 거기까지가 매듭이고 행복이죠. 예, 모든 사람이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죽지 않아서 인생은 힘들다고요? 아니죠. 예, 그래서 인생은 오묘하고 절묘한 거죠. 여러분, 예, 마당에다가 정원을 해놓으니까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겨울에 피는 꽃이 다르고 겨울에도 꽃 피죠. 예, 각자 식물들이 있고요. 가을에는 단풍이 지고 겨울에는 낙엽이 지고 나목이 되어서 가지가 앙상하게 있지만 또 그 안에서 보이는 명징한 아름다움이 있고 생명의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유효기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선물이 아니면 뭐냐? 죄는 그것을 어떻게 보도록 만들었느냐? 죽음이라는 시각으로 보게 만든 거예요. 죽음이라는 시각으로. 그래서 모든 것은 죽게 마련이야. 죽는다는 건 뭐예요? 불행한 끝장이에요. 죽는다는 것은요, 피날레를 죽음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 올림픽을 하고 마지막 폐막식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 보셨어요? 자, 죽음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끝장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니죠. 이제 아름다운 지구촌의 제전이 막을 내리고 이제 피날레 축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 계속될 겁니다. 4년 후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끝장이야. 죽음이야.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소용없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한 나라의 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멀리에서 가족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곡을 해요.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다 소용없어, 소용없어. 나라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뭐해? 다 소용없어, 지난 인생 다 소용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죄죠. 그렇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끝장이라고 말하는데 끝장이 되기도 전에 미리 끝장 날 거라고 말해주는 거 그게 정죄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이 얘기하는 정죄가 그거예요. 정죄, 죽을 거라는 거예요. 끝장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용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불행의 그림자를 안고 사는 거예요. 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크는 다 상해서 버릴 거야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 꽃은 다 시들어서 소용없게 될 거라고 이 모든 것들은 악취가 날 거라고. 감기 기운만 있어도 코로나인가? 기침만 이틀 해도 암인가? 어려운 일이 조금만 있어도 이렇게 끝장일까? 내리막인가? 이 모든 것이 불행한 결말, 즉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정말 치명적인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 죄가 인간 안에 파고 들어와서 유전인자가 되고 그리고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여러분? 이 죄는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 묻어있는 얼룩이 아니라고 모든 데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결말이 되도록 다 짜져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IT 계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예? 그냥 어디다 갖다 놓는 게 아니잖아요. 짜여진 거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까요?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많이 해라.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죄는 이 선한 생각도 악하게 꼬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늘어놓는다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아니죠. 죄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계속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일이 언젠가는 끝장나고 나쁜 일이 된다. 그 암시만 한번 딱 주면요. 우리는 그 앞에서 넘어져 버립니다. 죄를 없애려면 회개해야 된다. 근데 그 회개가 반성과 후회를 가리키는 말이라면 이건 더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후회와 반성은요, 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없이 더 불행해집니다. 우울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한결같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대요. 내 잘못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에 가까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죄를 인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죄는 그래서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장애도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고야만은 인생 프로그램이에요. 운영체계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불행한 결말로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암세포는 암세포 하나 죽여갖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거 하나 죽여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의사들이 하는 속담이 있어요. 암수술 하잖아요. 예, 보이는 암세포 이렇게 도려낸 암수술 하면요. 암은 칼 대면 번진다. 의사들이 예, 갖고 있는 속담이에요. 예,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이가 시작된다. 수술했기 때문에 전이가 시작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전이가 암이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보이는 암을 떼어냈는데도 어디선가에서 또 원격 전이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칼 대면 번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두 개 떼어내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씨를 말려야죠. 근원적으로 이거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죄는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이 프로그램을 중지시켜야 돼.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삭제해야 돼. 그죠?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을 삭제했는데도 이 프로그램 얼마나 강한지 또 설치가 되는 거야. 또 설치가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설치되지 못하게. 다시는 설치되지 못하게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라는 프로그램을 없애고 그 대신에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죠.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가지고 파견된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예. 생명의 IT 기술자예요. 도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문제 이런 문제 하나하나에 대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처나면 예, 소독약 바르고 찢어지면 꿰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노노맹자를 읽으면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처신을 해라. 그런데 그게 되나요?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모든 문제 다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담벼락이 뭔가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래. 그래서 가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고치고 있는데 태풍이 오더니 그냥 확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죄의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는 사명을 갖고 오셨는데 그러려니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강력한 백신을 내장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조건은 이 프로그램이 인간에게 맞아야 돼.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설치가 돼야지 죄를
없애고 대신할 거 아니에요. 설치가 가능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 모델로 오셨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말해요. 신성은 강력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인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호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컴파티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인생 프로그램, 그리고 누구나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호환성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은 호환성이 있다는 거죠. PC와 맥은 호환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맥에다가 오피스를 쓰려면 어떻게 해요? 맥용 오피스, 맥에서 깔릴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서 오피스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성육신이죠. 그래서 PC 프로그램이 맥으로 깔렸다. 이게 성육신이 됐다. 맥에 몸을 입고 오신 그렇게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런데 강력한 운영체계를 갖고 오셨어요. 이전에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프로그램이니까 여기저기 들어가서 모든 데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는 프로그램. 그리고 강력한 백신으로 모든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전 버전 해체시키고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프로그램 깔도록,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프로그램 깔 거야 말 거야. 오케이, 예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으로 이를 설명하자면, 이전 죄의 버전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은혜의 버전이 깔렸도다. 뭐 컴퓨터 학과도 안 나왔으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죄의 프로그램에 갖는 유일한 힘은 모든 것을 나쁘게 끝장내는 거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지기도 전에 진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결말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새로운 시작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결말이란 무조건 불행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정죄입니다. 정죄. 정죄는 진짜 나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형수 취급하는 것입니다. 고상하게 철학을 하고 문학을 얘기하고 예술과 영화를 만들지만 그러나 그 생각 속에는 전부 다 저주와 정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 죽음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 정죄를 예술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백신이 되셔서 우리 인생에다가 자신을 설치해 주셨어요. 이거를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백신이 되셨잖아요. 그거 갖다가 우리에게 주사로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우리를 뭐 감동시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슬프게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죄를 파괴하는 숙주가 되어서 백신이 되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은혜의 백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은 불행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선물인 거죠. 케이크는 케이크의 수명이 있고 꽃은 꽃의 수명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 100년 남짓 되지 않은 그 인생은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아름다운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통이 또 이어진다고 말해요. 이 프로그램 안에는 불공평하고 억울한 운명이란 없어요. 그 대신에 대가도 없이 주어진 아름다운 선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기쁨이 있는데 다 깨닫기도 전에 주어진 기쁨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오늘 기쁘지?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아, 그것 때문이구나.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잘 들으시니까 보너스로 두 개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죄함이 없어집니다. 예수님 프로그램 깔면. 두 번째는 죽음의 기억에서 풀어주십니다. 정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비통하고 끝장나는 불행한 결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 닥쳤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미리 앞당겨서 모든 데다가 그것을 다 깔아놓는 거예요. 이게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이 메모리가 모든 데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기억,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죽음의 기억에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이게 예수님 프로그램의 힘이에요. 그건 뭐냐면요, 과거와 미래를 해방시키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그럼 죽음이 없어진다. 그러면 인생을 마칠 때, 그러면 우리 가족이 먼저 죽으면, 예, 세상을 떠나면,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죽는다, 죽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돌아가시면 예, 소천했다, 한국, 천국으로 가셨다. 제가 한국으로 갔다 이랬는데 한국으로 갈 때도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항상 구별을 해요. 한국으로 가셨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천하셨다. 그래서 예, 병으로 있다가 소천하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죽음이다, 끝장이다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으로 환성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가족이 죽어도 슬프지 않아요? 예수 믿으니까? 슬프지 않아요? 예, 이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게 죽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슬픔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끝장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말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언제 죽을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어떻게 완성될까? 우리는 어떤 피날레로 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다시 만날까?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매듭을 지을까? 어떻게 계승될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갔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면 슬프지 않느냐고요? 슬프죠. 슬프죠. 왜냐하면 슬픔이란 고귀한 감정이거든요. 슬픔이란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거든요. 6살짜리 남자아이가 그 말썽꾸러기 개구장이가 엄마하고 손을 잡고 아침에 유치원을 가는데, 엄마 왜? 하늘이 빨개.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초록 나는 거예요. 이 천둥벌거숭이 어린 것이 하늘이 빨갛대. 왜? 그렇죠. 그 순수한 아들의 말에 엄마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죽음이 가져다 준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 슬픔이란, 애통이란 예, 좋은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면 아쉽죠. 그래서 슬프죠. 그것은 좋은 감정이에요. 좋은 감정이에요. 함께 지냈던 아름다운 시절들, 아름다운 시간들에 대한 기억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죠. 그리고 그것은 눈물의 빛깔로 나타나죠. 이것은 죄와 정죄는 아니죠. 이것이 죽음은 아니죠. 그러나 위험해요.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 그래서 쓸데없는 거야. 그래서 저주스러웠어. 그 만남 자체가 다 헛된 거였어. 그래서 원망스러운 거야. 그거는 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안 돼. 그렇죠. 그러나 슬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슬픔은 있어요. 악하지 않은 거죠. 주님을 만나고 옛사람과 결별할 때 슬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었어요. 아쉬워서가 아니라, 아까워서가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이. 이별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프로그램으로 깔아도 이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별도 악한 것은 아닙니다. 꽃이 향기와 이별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퍼져간다는 의미예요. 이슬이 아침 이파리와 이별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대지의 생명이 된다는 의미예요. 과거가 뼈아프고 쓰라린 것은 죄와 죽음의 프로그램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 프로그램으로 보면 과거는 오늘의 은혜를 준비하기 위한 거였어요. 미래도 달라집니다. 벼랑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가는 끝장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결승점을 향해서 모든 것이 연동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 미래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저의 프로그램 안에서는 과거에도 미래도 죽음의 냄새밖에는 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면 어제의 기억에서 은혜의 향기가 나고 내일 길을 떠나는 미지의 아침에 행복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메모리를 생명의 향기로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절로 되게 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4절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이 말을 제가 풀어드리면 이전 프로그램을 이제는 쓰지 않고 새 프로그램을 설치한 우리에게는 이런 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전 버전에서는 안 되던 일이 이제는 저절로 되느니라 그런 말입니다. 정죄가 없어지니까 죄는 내 운명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죄를 부끄러워하거나 변호하거나 옹호하거나 아니면 반성하거나 후회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온 귤티. 더 이상 효력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어떤 분은 점잖게 생긴 신사고 또 어떤 분은 요조숙녀인데 그 마음속에 비밀이 있대요. 뭐냐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군대에서 배웠던 쌍욕이 어릴 때 어떻게 시장에서 들었던 쌍욕이 남아가지고 자꾸 안에서 쌍욕이 나오는데요. 그건 어떤 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자기 본성이라고 생각해왔죠. 내 본성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죄를 나로 동일시한 거죠. 죄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들었죠. 본성이라고 생각하니까 부끄럽죠. 그래서 감추죠. 예? 당신 장꼬대하던데, 무슨 험한 말 했어?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요? 큰일 났는데. 그래서 자기 인격이 된 것처럼 자기가 변호를 하고, 보호하죠. 그러니까 안 떨어지죠. 그런데 은혜 받고 보니까 그게 내 게 아니죠. 어색하고 불편하죠. 자기하고 상관없던 지난 프로그램에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여기저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I'm fuck, delete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냥 모두 삭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부 다 delete, 그러면 yes. 악한 욕설, 상한 감정, 빼앗긴 마음, 분함 심정 다 삭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 다 내던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죄가 다 물들여 놓은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전에는 인생에 갈림길이 설 때마다 어떤 결정의 순간이 올 때마다 이사를 가야 하고 집을 골라야 하고 옷을 사야 하고 갈까 말까 올까 말까 결정의 순간이 올 때마다 늘 결단에 엔터를 치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고 그때마다 잘못되는 것 같고 그거 잘못된 거 결정이 몇 개가 쌓여서 내 인생이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고 자신의 부고장에 사인하는 것 같아 불안했는데 예수님 모시고 은혜 안에 살면서는 그게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시험당할 때도 피할 길을 내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은혜에서 은혜로 이르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선물이고 내 인생에 주신 것은 가장 귀한 은사, 온전한 선물임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쁘게 엔터 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제 솔티 뮤지컬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울음이 터져서 계속 울었어요. 또 성급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 어린애들 보니까 이뻐서 우는구나.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울었는가? 그 아이들이 중간에 밝게 노래를 부르니까 어떤 분이실까? 메시아 주님은 키가 크실까? 어떨까?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콱 터졌어요. 예수님 프로그램 깔고 복음 안에서 몇십 년 그 주님의 은혜의 눈으로 은혜의 빛으로 보고 그 길을 따라서 그 프로그램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고 살아왔는데 그 프로그래머 까신 분이 누군지 저도 얼굴은 본 적이 없으니까 인격화된 모습은 알 수 없으니까 그 주님은 어떤 분일까 하니까 눈물이 콱 쏟아졌어요. 늘 아침과 저녁으로 사모하고 내 마음속에 고백의 대상이 되는 그분, 내게서 정죄함을 없애고 내 안에 생명의 이유가 되신 그분이 어떤 분일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콱 쏟아졌어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네 인생에 새 집을 줄게, 헌집을 달라고 하십니다. 새 인생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미 설치하셨죠? 아멘. 그때마다 업데이트하라 그러면 예스 하고 업데이트 하실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프로그램이 죄와 사망의 법,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선물로, 완성으로, 기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밝은 슬픔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못다한 기쁨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소유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우리도 가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